자, 유니버스 쿠통이 다시. 안녕하세요, 브리즈입니다. 오늘은 발수 코팅 차량의 유리, 앞유리, 옆유리, 뒷유리 이 발수 코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어떻게 시공하고 시공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 앞유리에 발수 코팅이 안 돼 있어요. 측면 후면은 돼 있는데 앞유리만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앞유리를 시공할 건데요.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흙먼지가 많은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바로 시공하면 안 되고 일단은 케어 작업을 하고,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일단 유리에 있는 유막을 깨끗하게 제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. 자, 바로 유막 제거부터 들어갈게요. 지금 보시는 상태가 발수가 전혀 안 되는, 네,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실내에서 와이퍼를 아무리 세게 돌려도 앞에 시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. 이런 상태가 여름철 또는 장마철 비가 좀 많이 오는 날 주행을 하실 때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퍼를 안 돌렸을 때 이렇게 앞이 안 보여요. 시야가 아예 안 나옵니다. 자, 운전 하실 때 엄청 위험한 상태죠. 이런 상태가, 이런 상태를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, 운전하시면서. 자, 유막 제거제를 스웨이드에다가 도포해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, 지금 보시면은 유막 제거제 그 약제를 이렇게 꽃피듯이 피죠. 예, 저거는 유막 제거 안 된 거예요. 유막 제거가 잘 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상태가 잘 된 상태입니다. 예, 시간이 지나도 유리에서 약재를 이렇게 밀어내지 않는 이 상태. 유막 제거나 유리 발수 코팅을 전문점에 가면은 이제 유막 제거를 기계로 하는데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일이 손으로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어요. 지금 와이퍼를 사용하는 쪽 이외에는 지금 이런 부위들은 와이퍼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유막이 더 많아요. 그죠? 그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. 유막 제거가 끝나면은 유막 제거제 약재를 깨끗하게 물로 헹궈줘요. 이렇게 헹궈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거품으로 깨끗하게 한번 더 닦아주고. 이 상태를 만들어야만이 발수 코팅제를 올렸을 때 코팅제가 유리에 정확하게 본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유리 발수 코팅을 하기 전에 유리에 있는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완전히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. 저희 브리즈 코리아 유리 발수 코팅인데요. 자, 이 코팅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비딩 별 5개, 그 다음에 내구성 별 5개. 유리 발수 코팅을 하고 나서 앞유리,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다가 비가 와서 이제 발수가 되긴 하지만 저속 주행을 할 때는 물이 좀 묻어 있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. 그때 와이퍼를 움직였을 때 분명히 삐걱 삐걱 또는 드르륵 드르륵 이 소리 들었을 거예요, 분명히. 자, 그런 발수 코팅제가 시중에 많습니다. 근데 저희 거 브리즈 코리아 발수 코팅은요, 와이퍼를 움직였을 때 소리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와이퍼 각도가 좀 잘못돼가지고 소리 나는 경우는 있지만 코팅제 때문에 소리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러면 발수 코팅 시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코팅제가 유리에 도포가 되고 있죠. 자, 쭉 발라주다 보면은 이게 쭉쭉쭉쭉 펴지는 게 보여요. 유리 표면에 쭉 펴지면서 코팅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. 유리 발수 코팅을 도포할 때도 유리막 코팅하고 똑같아요. 섹터를 정해서 내가 어느 정도 코팅을 해야겠다, 섹터를 정해가지고 가로, 세로로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앞유리에 지금 테이프로 경계를 뒀는데 코팅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코팅이 경화가 되면 제가 물을 뿌려서 한번
어느 정도로 비교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유리 발수 코팅의 이제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. 예를 들어 선루프가 없는 차량은 조금 더 저렴하고 선루프 뭐 파노라마가 있다든지 하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. 그래서 가격은 아마 시중에 약 15에서 2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돼 있고 차 상태가 뭐 유막이나 뭐 물때가 많이 껴있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조금 더 가격이 추가금이 있을 거예요. 코팅제가 이렇게 시공이 된 상태에서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약간 남아있는 얼룩을 마른 걸레로 제거를 할 거예요. 제거하고 난 후에 바로 발수 코팅 퍼포먼스 보여드릴게요. 자, 유리 발수 코팅이 다 끝나고 이제 발수 테스트를 하려고 나왔는데요.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썬팅 색깔이 참 이쁘죠? 이 썬팅은 브리즈 코리아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이고 반반사 썬팅이에요. 여름철에 훨씬 덜 뜨거운 썬팅이죠. 비반사와 반사 필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썬팅에 대해서 다룬 게 있는데 그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발수 코팅이 이쪽은 뒷면이고 이쪽은 이제 안 했죠. 자, 이 경계선을 정확히 구분했으니까 자, 물을 한번 띄고 바로 뿌려보도록 할게요. 마스킹 테이프를 떼고 나니까 시공을 했던 면과 안 했던 면에 화면상으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유리의 광택도가 틀려요. 코팅을 하게 되면 유리가 훨씬 더 광택도가 좋고 선명해집니다. 방금 보신 것처럼 유리 발수 코팅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은 이렇게 시야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. 발수 코팅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매장이 있죠. 모든 매장에서 시공이 가능하시고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가격 선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. 유리 발수 코팅의 수명은 보통 시중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요. 저희 거 제품 같은 경우는 몇 개월 간다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고요. 약 한 2만 킬로 정도. 어떤 사람은 1년에 2만 킬로 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개월에 2만 킬로 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2만 킬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유리 기준에 그렇고요. 측면하고 후면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가요. 전면 유리보다 곱하기 2 정도. 왜 그러냐면 와이퍼를 사용함에 있어서 코팅제가 더 빨리 죽습니다.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면, 측면, 후면 유리에서 수명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. 곧 여름이고 비도 많이 올 텐데 발수 코팅 꼭 하셔가지고 시야 확보 제대로 하셔가지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브리즈 코리아 1688-2526 전화하시면 가까운 대리점 연결이 바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약 시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